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물권 변동 가겠습니다. 자, 98페이지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은 조문상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이거예요. 185조 이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몇 조 가지고요? 185조 물권 무슨 주의다. 예, 조문은 물권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전부 다 물권 무슨주의, 법정주의. 그래서 물권은 법으로 정한 것으로 한정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물권을 만들 수 있고, 이 법률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응? 이건 국회에서 만든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명령, 규칙은 안 돼요. 명령, 규칙은 어디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다. 아시세요? 반드시 어디 국회에서 만든 것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관습법, 이건 법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는 것들, 그래서 8개가 있는데 특히 국회에서 만든 민법 전에는 물권이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8개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응? 그 본권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무슨 권? 그래서 이거 물건 분리할 때 샀는데, 매매했는데, 인도 받았는데 등기를 안 하면 명칭이 뭐예요? 미등기 매수인.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제목이 떠올라야지 풀 자격이 돼. 지문을 읽었는데 제목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된다? 괜히 시간만 많이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제목을 자꾸 읽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 물권 변동으로 들어가요. 무슨 변동? 그럼 이제 이거 185조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186조하고 187조. 조문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186조하고 몇 조? 한 문제가, 여기도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도 한 문제 나오는데, 186조는 법률 행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무슨 행이요? 자, 그러면 187조는 법률 행이 아닌 것, 또는 법률의 규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법률 행이 아닌 것. 그래서 법률 행위는 가장 대표가 무엇일까? 우리가 매매를 했다. 예?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각자 가서 뭘 해야 돼요? 응? 등기를 해야 되겠지. 여기도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한다? 등기한 때가 있을 것이고, 상속, 공용, 징수란 말 있죠? 이것도 등기한 때가 있을 것이고, 또 판결 받았다. 이것도 뭐예요? 등기한 때가 있을 것이고, 경매? 경매도 뭐한 때가 있을 것이고, 등기한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등등등. 여기도 뭐할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시점이 중요한 거니까 어느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 증여는 요거는 뭐야? 잘 보니까 요건 뭐야?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자기들이 뭐 해서? 원하는 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언제다? 등기를 요합니다 해서 언제? 등기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매매했을 때 여러분들 이중 매매 있었지. 갑이 을한테 팔았다. 또 갑이 뭐야?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한테 팔았다. 산 건 누가 먼저 샀는데? 을이 먼저 샀는데 병이 가서 먼저 뭐 하면?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매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할까? 아니면 잔금 줬을 때 기준으로 할까? 네. 상황 같아서는 제일 좋은 게 뭐야? 가장 좋은 것은 매매했을 때다 할 수도 있잖아. 매매했을 때가 소유권 취득한다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놈은 매매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바꿔 쓸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게 신빙성이 뭐야 좀 떨어질 수 있잖아. 근데 뭐는 등기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아주 누가 보더라도 뭐야 아주 객관적으로 뭐야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다 제일 좋은 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한테 등기한테 뭐한다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왜 가능해요? 186조 등기라는 형식을 먼저 갖춘 자가 무슨 자다? 소유자다. 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매수인 이제 매도인 멱살 잡고서 뭐야? 등기를 못 넘기니까 매매계약했으니까 각자 채권 채무관계 있었는데 나는 돈을 다 채무를 이행했는데 너는 왜 재산권한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애가 지금 뭐야? 멱살 잡고서 무슨 길로 들어가서? 채무 불이행 길 들어가서.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은 뭐야? 계약도 뭐하고? 성립도 하고 유효일 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행지체가 아니고 뭐야? 이행불능 들어가서 최고 없이 뭐 해버리고? 법정 해제 때리고 그 다음에 내 돈 돌려줘. 원상회복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소급표가 거슬러 올라가서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돈 돌려받을 때는 그냥 받으면 안 돼. 저쪽이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 붙여야 돼요? 저놈이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야 돼? 왜? 하루라도 더 이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그 생을 갖고 있으라고. 그럼 원상회복은 기본이고 그 다음 뭐야? 왜 손해배상이야? 귀 없는 채권자는 귀 있는 채무자한테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겠지. 그 손해배상은 실뢰이익이야 이행이익이야? 왜? 아니 답은 했는데 왜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네, 실리익은 약하고요.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뭐야? 내가 이행되었다라면 내가 소유권을 뭐 해서 이전 받아서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매할 수도 있지. 그럼 전매 차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런 이익을 달라 그 얘기야. 무슨 이익이 아니고 실리익이냐. 자, 그렇죠. 모를 때는 뭐로 가자. 예, 네, 그 기억하라. 모를 때 손해배상 난 뭐로 한다? 이행이. 그래서 가끔 실리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언제? 어디서? 어디서?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있잖아. 그 제목이 뭐냐고. 전에 불렀어요. 후에 불렀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전에 불렀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물권법 하고 있으니 곱빼기 생각 안 나지. 어? 시험은 골고루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제목 들어가서 한번 쭉 한번 보란 말이야. 제목을 이렇게 제목을 한번 쭉 가서 한번 훑고 오는 것이 공부야. 그 안에 내용 안 읽어도 좋으니까 뭐라도 읽어보기. 그 제목 따라 자꾸 읽으면 실력이 늘어. 제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내용을 좀 몰라도 뭘 자꾸 눈도장 찍으면 제목을 자꾸 눈도장 찍으면 실력이 늘어. 아시세요? 그럼 지금 등기를 해야지 취득하는 기회가 거기 있는 거야. 증여도 보세요. 갑 아버지가 예? 아들한테 뭐예요? 야, 이 아파트 한 채 너한테 줄게.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저 지금 잠깐 저기 해외 여행을 좀 갔다 와야 되니까 해외 여행 갔다 와서 등기 할게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어, 그래. 근데 그 다음날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뭐예요? 꼬셔가지고 기움 떨어가지고 뭐야? 어? 오빠 주지 말고 져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야? 내가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 그래 져주세요. 아, 알았다. 너 가져. 그 딸내미는 바로 가지고 가서 뭐 해버려요? 누가 소유자야? 왜? 듣기 했으니까. 그러면 아들이 와서 뭐야? 아버지한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을까? 아, 물론 할 수 있겠지. 근데 진짜 하겠냐고. 안 하겠지. 다른 거 주면 되지. 있다면. 가서 먼저 뭐 한 사람? 예, 이런 걸 형식주의라고 그래. 먼저 뭐 한 사람? 자, 상속. 상속도 나중에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등기한 때가 아니고. 자동. 간단히 끝낼게. 자동 취득. 됐어요? 뭐 하지 않아도. 그럼 상속은 언제 자동일까?
사망과 동시 자동취득. 공용징수는 보상금을 다 지급한 때. 뭐한 때?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거론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갑토지에 자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에 저당권이 기재가 돼 있었어요. 뭐가? 갑 무슨 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자, 이 토지가 수용 진행 중이에요. 뭐요? 자, 수용 진행 중에는 소유권을 취득해 못해. 예? 병이 예?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수용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수용 주체는 언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진행 중 취득하는 게 아니지. 그럼 언제? 그렇다고 나중에 뭐한 때는 아니다. 등기 한 때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딘가 여기 중간에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시점이 언제란 말이야. 그렇죠. 보상금을 뭐야? 응? 지급했을 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저당권은 생 살아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주기 전까지는 소유권도 생 살아있어요? 네? 보상금 준다고 했는데 아직 다 안 줬어. 아직 다 주지 않았어. 생 죽었어요? 이거 살았지?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왜 죽어요? 그 죽는 이유 근거를 대라고. 근거. 그렇지. 원시 취득.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박수 한 번. 네?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원시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던 권리들이 전부 다 뭐야? 사라지는 거야. 왜?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치? 저당권자 사라지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수용 토지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예, 토지 있잖아. 이 토지에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경락대금 있어 없어? 없지요. 대신 이 사람은 이 수용 주체에서 뭐 요구할 수 있어? 보상금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이 보상금 청구권을 가서 뭐해서 여기서 이거 뭐한다? 이 표시가 나야 돼. 이렇게 압류를 해서 뭐해서 이게 이제 뭐가 되면 압류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상대위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근데 꼭 저당권자가 꼭 압류할 필요는 없어. 다른 제3자가 뭐해도 압류해도 이 특정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보상금 압류가 안 되고 얘한테 지급되지, 그러면 일반 채권이야. 무슨 채권? 무담보 채권이라고. 요걸 압류 걸어놓으면 여기에서 내가 먼저 받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유담보 채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요건 뭐 해놓으면? 그러니까 뭐가 되기 전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뭐 한다? 압류 걸어놓으면 뭐다? 무슨 대위? 물상대위가 연결된다. 이 물상대위를 갖다가 여러분도 공부할 때 총칙에서 성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무슨 변경? 성질적 변경. 쓰지 마.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한번 던진 것 뿐이야. 모르면 무조건 적으려고 하지 말고. 뭐다? 물상대위에 따라서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상금이 다 지급되기 전에는 저당권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급하면 저당권은 여기는 더 이상 못 가고 보상금 청구권 있죠? 여기로 가서 딱 들어가면 돼. 이건 무슨 취득? 원시취득. 자, 공용징수에서는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뭐 조심하면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있죠? 판결은 뭐가 기억나? 판결할 때? 근데 형성 판결인데 어떤 예?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 공유가 뭐지?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가 있어.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세 가지가 있어.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자, 총유가 있습니다. 총유 뭐 떠오르는 거 있어? 교회를 딱 생각하시면 돼. 아셨습니까? 교회 재산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것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이건 뭐다? 신자들 거야. 이 신자들을 사원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사원. 구성원들 거 공동소유인데, 여기는 총유는 지분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내 교회에 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죠? 자, 총유 지분 없어요. 근데 공유하고 합유는 뭐가 있다? 지분이 있어. 근데 이 지분이 있는데 우리 조그맣게 같이 동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 보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취업 같은 거 그런 거네. 뭐 저기 노량진 같은 데 보면 그냥 가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공부하고 또 뭐하고 경찰 공부하고 가서 뭐야 되는 애들은 괜찮은데 안 되는 애들은 계속 뭐야 그냥 오래 공부해야 되잖아. 그럼 젊은 청춘은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다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야, 아 나는 공부로 살아가는 머리가 아니다, 판단된 사람은 뭐한다? 몸으로 살아가면 돼. 몸이 뭐죠?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돈이 빠른 게 뭐예요? 내가 바로 장사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자동차 한 대를 빌려서, 네? 자동차 있잖아 요즘. 자동차를 뭐 해서? 네? 안에 개조해가지고 같이 갑하고 을이 뭐예요? 반반씩 투자를 해가지고, 예? 네? 동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도 팔고, 응? 뭐 빵도 팔고, 뭐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해가지고, 아니, 이걸 통해가지고, 노하우를 얻어가지고, 이걸 뭐로 만들었어, 나중에?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뭐로 만들어서? 법이 만들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체인만 구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뭐 하자, 동업하자. 그러면 사업 목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네, 그럼 뭐라 한다? 사업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사업 목적이 있으면 이 사업 목적에 갑과 을이 구속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으니까 이거 지분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지분. 얘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분 처분은 뭐야? 예? 전원 뭐가 있어야 되고?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다가 힘들다고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쪼개달라, 분할해달라 하면 이것도 곤란하지. 그죠? 근데 사업 목적이 없는 뭐는? 공유는? 우연한 기회에 뭐야? 상속받았어, 토지를. 뭐 받았다고요? A, B, C가 상속받았어. 그러면 각자 3번의 지분이 있겠네? 그죠? 지분 처분 자유 아니면 전원 동의? 공임을 분할 청구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에서 결정한다? 아니다, 자유다. 자유지? 그럼 분할 어떻게 돼? 먼저 뭐 해보고? 협의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협의해서 만약에 안 되면 법원에 뭐 제기해줘? 소 제기해서 나중에 뭐로 가? 법원으로 가는 거 아니야? 판결 받겠지, 판결. 법원. 그죠? 자, 현재의 물건을 사이좋게 논아먹기로 현재 물건을 뭐야? 분할하기로 합의를 했어. 자, 등기했을 때 어느 뜻이 득해요? 생각해보라고. 이게 법률 행위라 판단되면 뭐한 때? 등기한 때고 법률 규정으로 판단되면 합의했을 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협의했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원해서 한 거 맞아요? 법률 행위가 뭐한 거야 자기들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법률 행위 아니야? 그럼 언제 이거는? 근데 안 됐어. 협의가 안 됐어. 그럼 소 제기했지. 근데 조정으로 들어갔어. 뭐 들어갔다고요? 조정이 들어갔어. 조정이 해가지고 뭡니까? 조정관에 의해서 야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떠냐? 안을 해놨더니 얘네들이 뭐야 여기다 뭐야 전부 다 예스 했어.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와서 뭐예요? 등기하죠.
자, 예스 한 때다, 등기 한 때다. 응? 빨리 판단해. 예? 여기다, 여기다. 등기 한 때. 조정도 어디다? 등기.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다른 판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거는 합의를 거쳐서 온 거 아니냐. 안 됐으니까 이것도 법원 판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언제다? 일산 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대법관도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다수는 어디로 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여기까지였으면 뭐예요?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어우 이 징글징글한 것들 같으니라고 뭐야? 여기도 안 되고 여기까지 오고 에이 이렇게 나눠먹어 이게 나눠먹어 신결제로 판결 때린다고 땅땅땅 하고 다 등기예요 언제요? 여기에 바로 무슨 판결이다 아셨어요? 조정도 어디다? 등기야 에? 그럼 요 판결이 무슨 판결이야? 아닌데 형성 판결 이게 무슨 물이야? 공유물 무슨 물? 공유물, 그 다음 뭐예요? 분할을 하는 판결이지? 그래서 판결할 때는 요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 로쿠꺼 주면 자꾸 뭐하라? 자꾸 읽어두면 제 강의 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 왜?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주문이 나오면 내가 집중력이 높아, 안 높아? 높잖아. 근데 저거 또 하는 걸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신경이 날 거 아니야? 180쪽이 나오잖아. 그죠? 상소, 공영진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조건부 권리. 자, 149조. 처음 글자만 할게요. 처음은 시작. 조건부 권리는 처음은 그 다음에 상소, 그 다음 보전, 그 다음 담보로 할 수 있다. 에? 그거 읽다가 그게 정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제가 노리는 것은 그거야. 그 열거된 것이 시험에 딱 나왔죠. 그것 때문에 합격한다. 공부를 10시간 공부해도 시험 안 나오는 것 가지고 끙끙끙 대고서 공부하는 데 있어 없어 가끔 보면. 안타까움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시험에 뭐 하자는 거? 거의 안 나오는 특 A급을 가지고서 끙끙끙 대고서 뭐 문제 풀고 있어. 장반지 풀어가지고 혹시 20개가 안 나오면요. 풀지 마세요. 몇 개가 안 나오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괜히 성질만 버려. 아셨어요? 그거보다는 뭐야? 기출문제를 읽어. 뭘 읽어라? 기출문제를 읽어서 그 답을 요런 게 아니고 각 지문이 왜 맞고 틀린지를 그 이유를 뭐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뭐하다? 유리해. 지금 문제가 안 풀려 하신 분들은 문제 풀지 마시고요. 뭘 풀어라? 기출문제. 기본서 25회 맨 뒤에 책 뒤에 맨 뒤에 있어. 그거 딱 쳐가지고 이제부터 책은 뭐야? 딱 쳐가지고 뭐야? 매일 한 번씩 읽어 이렇게. A4 용지로 딱딱딱딱딱딱 쳐가면서 읽어보라고. 그럼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실력이 늘 것이다. 왜? 기출 문제에 답이 있다. 모의고사 출제형 지문보다는 뭘 죽여라? 기출된 지문을 먼저 가서 파악하는 것이 공부의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좀 안 나와도 뭐 한다? 참아라. 자꾸 날씨도 더운데 자꾸 열까지 되면 어떻게 돼? 건강에 해로워요. 에? 무슨 문제? 기출. 자, 그래서 판결하면 저 공유물을 생각하란 말이야. 공유. 아, 공유에 법원에 가서 하는 게 뭐다? 합의. 그 법원에서 하는 판결이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 제목을 똑바로 결한 말이야.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어. 등청 있지. 그래서 본등기, 동기 소유자한테 등기해달라 요구하면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그 법원은 뭐 제기해? 소재겠어. 판사가 뭐라고 그래?
본권 대표 소유자는 취득시효 완성된 자한테 소유권을 말아 이전하라. 이행 판결을 했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지. 왜? 점유 취득시효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등기 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오잖아요. 여기 판결은 무슨 판결? 판결. 여기까지 딱 두 개 기억하면 이제 좋고, 이제 기타는 이제 공부해 가면서 집어넣어야 되겠지. 기타의 가장 대표는 뭐예요? 신축.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99페이지에 문제 3번 있죠. 문제 3번. 186조하고 187조가 한 문제 나올 거야. 등기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또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것, 법률 행위 아닌 것들 구별하셔야 되겠죠? 지금 문제 3번은 법률 행위인 것, 아닌 것 고르는 게 아니고요. 등기를 요하지 뭐야? 않는 것. 그거 그런 거예요. 자, 기억. 법률 행위입니까? 경매? 응? 법률 규정이죠. 등기요, 등기 분류. 등기 요하지 않죠. 다음, 니은 상속. 법률 규정. 등기 요하지 않죠. 디귿 법원의 이행 판결. 그럼 이 이행 판결 나올 때 취득시효를 기억해 놓으면 좋단 말이야. 예? 취득시효 완성. 오로지 한번 써볼까 우리 한번? 네? 취시 완성. 취득시효 완성. 그죠? 그러면 밑에 등청 있지? 그죠? 등기 해줄까? 안 해주겠지. 그래서 밑에다가 소재기. 소재기 했어요. 그래서 무슨 판결 받아? 이행 판결 받았어. 그 다음에 가서 뭐 하지? 등기 하지.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행 판결은 등기한 때다. 아시겠어요? 자, 리을의 공용징수. 법률 규정이죠? 등기 유하지? 안치요? 그럼 미음. 저당물 경매 법정상권 취득? 법정상권 취득? 법률 규정이니까. 그죠? 그 다음 비읍. 점유 취득시효. 등기요, 등기분류. 등기요죠. 그럼 점유시효는 법률행위다, 법률규정이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이 187조의 유일한 예외야. 이게 이거 유일한 예외가 뭐다? 에? 245조 무슨 시효? 점유취득시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하지 마. 일단 가장 기본이 186조하고 몇 조? 거기서 딱 하나 맞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기 가지고 막 떠들 거 아니야. 뭐 등기 뭐 추정력이 있다, 뭐 위조를 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머리 아프면 그냥 뭐 해버려? 탁 해서 쳐버려. 머리가 아프면. 왜? 나와봐야 한 문제야, 한 문제. 몇 문제? 아, 그러면 뭐 해버려? 이렇게 탁 쳐 뭐 해버려? 그냥 에이, 발로 차버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면 되잖아. 근데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풀릴 것 같으면 잡고, 아예 아닐 것 같으면 뭐 한다?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쳐다는 봤지. 공부는 하고 싶지. 혼자 공부해도 안 들어오지. 어찌할 바는 모르죠. 그러면 고민 고민하다가 그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해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제가 무서워요? 아니, 안 무서워. 지금 설명할 때, 강의할 때만 그렇지. 실제 안 그래. 실제 안 그래. 그래서, 거기도 3번도 몰라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답 맞출 수 있잖아. 상속. 아니, 거 보세요. 거기. 기억 있잖아. 경매 나왔네, 여기. 예? 경매, 그 두 번째. 상속. 여기. 이거 나왔잖아. 그 다음에. 공용지수. 막 여기 리얼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그 미음에 경매 또 나왔잖아. 법지. 아, 법지시는 여기 기타야. 법지는 뭐다? 기타. 미음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거된 것만 가지고도 내가 답을 뭐야? 맞힐 확률도 있다 없다. 그걸 믿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에이, 이건 내가 다 먹으려지 마시고 뭐야? 요것만.
그게 가시라고. 그 자꾸 이게 털어내 자꾸 이게 어깨 올리지 마시고 자꾸 털고 아 요것만 하자. 가장 기본 것이 바로 몇 조다? 186조하고 몇 조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다음 넘겨 보세요. 100페이지 5번 문제.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사유가 아닌 것 골라 그랬지. 이건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니지. 법률 행위가 뭐야? 아닌 것들이지. 그럼 어느 거 그런 얘기야? 거기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사유가 아닌 것이니까 뭐야? 법률 행위가 아닌 거니까 이거 그러는 거야. 뭐? 법률 규정 관련된 것을 골라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에? 알고 있는 신축 하나밖에 없어. 에? 뭐라고? 신축은 알고 있어. 그죠? 그러면 리을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여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 증여는 뭐지? 그건 계약이니까 제가 맨날 얘기해요. 증여가 단독행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아니 방금 전에 계약이라 해놓고 물어봤더니 또 상대방 있는 게 따라오잖아. 증여는 뭐다? 그럼 계약은 뭐야? 단계약은 법률 행위잖아. 그러니까 아, 미음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응?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둘 중 하나겠다. 그렇게 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추측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답을 뭐 할 수도 있다? 유추해서 맞출 수 있잖아. 그럼 확률 게임 아니야? 그러면 1번은 몇 번이야? 3번이면. 그죠? 그러면 야, 이러면 이게 기억? 전세권 설정? 이거 내 맘대로 하는 건가? 아니죠. 합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번이 정답일 것 같다. 아니 뒤에 그 뭐 소멸시효가 뭐 유치권이야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답을 뭐 한다? 추측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박스 문제가 더 쉬울 수가 있다. 무슨 문제가? 그럼 이제 설명할게. 기억, 전세권 설정은 당연히 뭐야? 아니 합의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 근데 전세권 설정했는데 법정 갱신된 경우에 법정 갱신은? 그럼 말 그대로 법정자 들어가시니까 뭐야? 법률 규정이겠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어이구 소멸시효 완성은 또 뭘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소멸시효가 나오면 2편 물권, 3편 채권이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나오면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여기도 한번 나오고 저기도 한번 나오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헤매지 마시고 소멸시효가 나오면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다? 응? 2편 물권, 3편 채권. 채권은 당연히 권리고 이 8개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가 나오면 이거. 이게 뭐야? 8개 물권 중 요것만 대상이 된다. 점소, 지지전, 유질적. 뭐라고?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질적 있죠? 기지개 한번 펴봐요, 기지개. 기지개 쭉 펴세요. 쭉 펴세요, 괜찮아요.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세상 다 자는 것처럼. 목 돌려, 천천히. 왼쪽으로 손 돌리고. 오른쪽 돌리고. 자, 어깨 선 쭉 빼세요, 자꾸 어깨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목 아파가지고 나중에 시험 못 봐. 목 자꾸 뭐야? 어깨 힘 빼지 자꾸. 힘 빼는 느낌이 나요. 털어내야 됩니다. 예? 자, 물권이 다 걸리지 않고 용익 물권만 걸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안 걸리는 게 뭐야?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안 걸려.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역권은 뭐의 대상이 걸린다? 소멸시에 걸려. 자, 지역권 설정을 받았어요. 그럼 등기 안 해.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전부 일부에다가 지역권이 설정됐어.
예? 그럼 그 타인 토지에 뭐가 지역권 설 등기가 돼야 돼요. 지상권도 머스트 등기, 지역권도 머스트 등기, 전세권도 머스트 등기. 용인물권은 범도 뭐 해놓고 등기, 등기, 등기 출발이죠. 근데 지역권 갖고 있는 사람이 20년 동안, 몇 년 동안? 지역권을 한 번도 행사를 하지 않았어. 예? 그럼 어떻게 돼? 소멸시효가 완성된단 말이야. 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왜 완성됐느냐? 지역권자가 20년 동안 168조 있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있죠. 그걸 한 번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그러면 지역권은 완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소멸하느냐 아니면 가서 말소를 해야지 소멸하느냐? 응? 자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단 말이야.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지역권 소멸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그러니까 취득도 있고 소멸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률 규정은 뭐만 있는 게 아니고 취득만 있는 게 아니고 소멸도 있단 말이야. 그럼 지역권 언제 소멸해? 20년 완성되는 순간 자동 소멸된다? 그러면 지역권 등기는 무효등기란 얘기지. 그죠? 언제 한 게 아니고 말소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나오면 딱 나와요. 물권 8개 물권 중 뭐요? 용. 예? 용. 요즘 용만이 어디 있어? 요즘 용만이 어디 있어? 용만이. 김용만 나 어디 있어? 집에 있나? 걔가 소멸시효 걸린다고. 용만. 물건 중 뭐만 용만 용 나오겠네 진짜. 네? 용만 걸려요. 안 걸린 게 뭐다? 점, 소, 유, 질, 저.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푼 줄 아세요? 혼자서 공부가 안 되거든. 아무래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 그죠? 그 마음만 급하잖아. 자꾸 여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 저 뒤에 무슨 뒤에 걸 생각하고 있잖아. 항상 여기를 봐. 여기. 그래서 채권은 당연히 걸려요. 그러면 이제 지역권자들이 소멸시효가 모호하지 않도록 완성되지 않도록 행사를 해야 되겠네. 가불병이 3명이 공유자들이야. 응? 지역권자들이 3명 있어. 공유야. 가불병 중에서 갑병은 20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을이 중간에서 19년 차 행사했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지. 그 중단 효력이 쫙 미칠까? 아니면 세 사람이 다 행사해야지 중단될까? 응? 한 사람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지역권은 잘 모를 때는 살려놓는 게 좋아. 잘 모를 때는 뭐하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뭐한다 이렇게? 살려놓는 쪽으로 가면 정답이야.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모를 때는 뭘 한다? 그냥 살리는 쪽으로 가는 그 느낌을 가지라는 얘기야. 자, 소멸시효 완성 얘기한 거예요. 소멸시효 나왔다. 채권 당연히 걸려요. 3편. 물권은 뭐야? 용만 걸려요. 그죠? 용익 물권만. 티귿 유치권 취득. 이게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응? 알고 대답하는 거야. 그냥 느낌상 그럴 것 같아서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유치권 취득 왼쪽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아주 짧게 할게요. 제가 갑 등기 등기했어요. 을 밑에다가 을 위조 그죠? 밑에다가 병 등기. 이게 뭔 얘기죠? 갑에 등기가 있었는데 을이 위조를 했죠? 병한테 팔아먹었지? 병 등기 했죠? 밑에다가 점유 적어. 등기도 하고 점유도 하고 있어. 그러면 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병은 자신이 본권 대표 소유자인 줄 알고 있겠지? 그래서 병이
혹시 편공자 선모로 10년이 지나면, 응? 이 병은 등기 취득시효 가능성은 있어. 네. 응? 근데 만약에 몇 년이 안 되면, 거기 갑이 와서, 병한테 와서 한번 날벼락을 치고 가지. 그 날벼락 제목이 뭐야?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야. 그럼 병이 설령 뭐라 할지라도 선의랄 취득을 못하잖아. 근데 병 입장에서는 좋다. 본권은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점유를 하고 있었지. 그럼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었어 없었어? 그럼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죠. 그러면 회복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던지면 그때서야 점유자는 그동안 들어갔던 필요비 유익비를 뭐하라? 상환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그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럼 거기 갑은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는 사람이지. 병은? 아니, 이제 병은 뭐 때문에? 그 비용 상한 채권 때문에 유치할 권리가 생기잖아. 그죠? 유치할 권리, 유치가 점유 계속이지. 인도 거절할 수 있지. 그러면 병이 유치권 취득한 것은 갑하고 병하고 무슨 합의했던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질권과 저당권은 서로 약속을 정해서 가서 돈을 대출해주면서 예? 담보를 제공하는 뭐예요? 약정 담보 물권이야. 예? 그러니까 질권 취득, 저당권 취득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유치권은 합의한 것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갑은 아까 그게 그 원래 소유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유치권 설정자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제공을 해야지 내가 제공 설정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은 소유자는 맞는데 간접점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접점유 해볼까요? 간접점유? 나 자꾸 미안해 죽겠어. 물어보는데 대답들을 못하면 내가 미안하잖아. 간접점유 뭐 있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있잖아. 거기에 유치권이 없잖아. 왜 없어? 그 원래 소유자가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시켰다 반환받아야지 간접점유거든. 근데 지금 갑은 뭐야? 갑은 병한테 계약해서 너 유치권 가져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194여지 뭐가 없다? 유치권이 있어 없어? 지금 간접점유는요 갑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갑 소유자가 계약을 통해서 점유시켰다 반환받는 게 뭐예요? 간접점유. 그러니까 갑한테는 뭐가 없다? 간접점유 말은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대신 을은 지금 그 채권이 있으니까 뭐하고 있어? 유치할 권리가 있어 점유를 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 점유는 무슨 점유야?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지. 그죠? 그러다가 갑의 허락을 혹시 받아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관계가 없겠지. 을로 온 거야. 제가 갑을 얘기한 게 아니야. 누구? 을. 그러니까 을이 뭐하고 있다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가 혹시 저 주인의 허락 얻어서 제3자를 뭘 한다면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관계 없겠지? 그러니까 유치권을 그렇게 기억하란 말이야.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점유. 그리고 자기가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답이 나오는데 스토리가 없이 여러분들은 그저 결론만 자꾸 외우려고 그러잖아. 답만 원하잖아. 답만 원하지 마시고 그 뒤에 뭐를 원하세요? 배경, 이 스토리를 갖다 자꾸 뭐예요? 기억해 놓는 거예요. 왜? 유치권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가 아니다? 약정이 아니고 뭐예요? 법률 규정.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 유치권. 맞아요?
그죠? 그럼 시험 1회화 법정 담보 물권 유치권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유치권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맞다 틀리다? 맞아 틀려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나도 까먹었어. 유치권 배제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죠? 아, 틀려요. 유효해요. 법정 담보 물권은 구속한다는 얘기 아니고 당사자 뭐가 없어도 합의가 없어도 되는 거죠. 있잖아. 물권법, 지상권, 장난치면 무효. 기억나요? 다른 건 장난쳐도 유효 있잖아요. 자, 디귿. 유치권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겠죠? 리을 신축도 법률행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멸시하고 지금 뭐예요? 유치권 두 가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6번. 그래서 지금 요거는 기본을 갖다가 문제 딱 세 개만 가지고 한번 견뎌봐. 3번, 5번하고 몇 번? 6번. 세 개 가지고 있으면요. 한 문제 맞출 수 있어. 등기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자, 6번까지 해볼게요. 자, 혼동. 혼동. 본권인 제한물권 중 저당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은 존재 가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혼동은 기타 속에 있는 거야. 응? 그건 뭐 할 때가 아니고 저당권을 말소할 때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당권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을 등기하는 즉시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고 본다. 됐죠? 등기 불요. 이건 교환은 당연히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등기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매매의 대금은 반드시 꼭 금전이어야 한다. 왜요?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하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별 시험 문제가 다 나와. 그래서 가장 허를 찌르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딱 물어보는 거.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야? 아주 기본적인 개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건물 전세권 설정했어. 뭐 했다고? 그럼 갑은 건물 전세권 설정자고 을은? 건물 전세권자죠. 자, 이때 전세권자는 예? 설정자한테 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다 틀리다.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올 때 뭐가 떠올라? 아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딱 떠오르면 뭐 그렇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떠오르야 되는 말이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건물 전세권자가 에? 전세권 설정자한테 건물 너 사라 이런 말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지상물이 아니고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던져야 돼. 아, 작년에 그런 문제를 냈어. 죽으라고 고발했는데 뭐야 이거. 가장 허를 찌른단 말이야. 왜? 자꾸 내려가면 안 보여. 그 자꾸 위로 내려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자꾸 뭐야? 위로 떠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제목을. 그래야지 개념이 잡힌다. 그러니까 지상물하고 뭐하고? 부속물. 아셨어요? 자, 디귿. 기간 만료 지상권 소멸 자동 소멸이겠죠? 자, 리을.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떠오르는 단어. 형성권. 그렇지. 제척 기간. 척이 도끼척이야. 도끼척. 아셨습니까? 약 완결권 행사했어. 수익권 취득합니까? 예? 등기. 해야지.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뭐가 됐다? 그냥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약은 단독 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죠? 예약이 일방 예약이 있고, 예? 일방 예약이 있고 뭐가 있다? 쌍방 예약이 있어. 무슨 예약? 자, 우리 민법은 예약 완결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죠. 법전을 읽으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방 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한쪽 가죠? 양쪽 갖는 거야? 한쪽 갖죠? 자, 예약 완결권. 이게 무슨 권이에요? 말을 해야 형성되는 권리지. 그럼 형성권을 행사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매매가 됐다는 얘기지.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 매매에서 이제 뭐가 발생해? 등기. 청구권 발생하죠?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죠? 예? 그럼 이 형성권은 제처 기간이란 말을 써주고, 채권은 뭐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의 가장 대표가 되죠? 이 둘 다 똑같이 기간 경과하면 날라가. 그 두 가지 차이는? 자, 둘 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어. 예? 현재 점유하고 있어. 자, 제척 기간 어떻게 돼? 사, 생사, 죽죠, 사고. 요거는? 살아있는 거 있잖아. 그럼 등청 행사해서 나중에 뭘 해야지? 등 깨야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예약 환결권 행사해봐야 그냥 뭐야? 매매가 됐다는 얘기지. 아직 뭔 취득한 건 아니야.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다. 오케이? 다음, 미음.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자, 왼쪽에 한번 써볼게요. 전유 부분. 왼쪽에다 전유 부분. 밑에다가 공용 부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 있죠? 거주하고 있는 곳 있죠? 거기가 무슨 부분? 전유 부분. 나와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하죠? 그게 공용 부분. 밑에다가 땅 밟아야 될 거 아니야? 밑에다 대지 사용권. 그러면 처음에 있는 뭐가? 전유 부분이 주야. 어? 밑에 건 묶어서 종이야. 그러면 주된 전유 부분이 움직이면 종된 것도 같이 붙여 움직이겠죠? 이걸 집합법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더라? 요거는 일체성이라고 적어. 주된 전유 부분과 종된 공용 부분의 일체성. 주된 전유 부분과 종된 대지 사용권 지분 일체성. 그럼 어느 것만 등기하면 돼? 주된 전유 부분만 등기하면 되는 거지. 밑에 종된 것은 자동적으로 뭐 할 거니까, 따라올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6번은 등기해야 되는 것은 니은과 뭐다? 닐. 그러니까 186조하고 몇 조? 187조. 그 세 문제 가지면요, 가서 다 맞힐 수 있어. 웬만하면 안 틀려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